나는 나를 불쌍하게 보진 않는다. 그리고 난 감추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솔직하다. 그리고 전 과거 얘기는 잊고 있어요. 현재 삶에서 문득 외로운 걸 궁금해합니다. 과거는 그냥 생각하기 싫어요. 남이 저를 오해하거나 모짓말을 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 나의 어떤 존재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숨어버린다. 저항도 못한다. 기가 많이 죽는다. 예. 비슷한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하세요. 감정적으로 압도되는 거예요. 이게 멘탈이라는 게 되게 아주 애매한 용어고, 뭐, 유리멘탈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만, 멘탈이라는 건 그렇게 뭐, 유리 또는 강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건 아니죠. 이게 연약하고, 뭐 깨지고 싶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지고,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지장을 많이 받고, 완전히 압도되는 그런 느낌. 나의 존재감이 막 흔들리는 느낌을 받는다도 중요하지만, 언제 받는다가 중요한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지는지, 오해받을 때 많이 힘들다. 모짓말을 할때 많이 힘들다. 남이 나를 오해하거나, 또 모짓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거나,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냥 뭐 오해하니까 힘들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해받는 상황, 모짓말 듣는 상황, 그리고 정말 힘든 나의 감정, 정말 내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요 사이에는 또 많은 단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들이, 나만의 것들이 쑥 지나가요. 아주 짧은 순간에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이게 사람이 언어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언어라는 거는 사람마다 되게 의미가 달라요. 뭐 사전적인 의미는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와 다르더라도 또 내가 주로 쓰는 어떤 뉘앙스가 있고.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내가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부분을 제가 여쭤봤었을 때 제가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여쭤본 거를 답변을 하셨을 때또 본인도 더 깊게 소통하는 느낌을 받으시고 이해받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여쭤봅니다. 어떤 감정인지 여쭤봤더니 사람이 싫어지는 감정이다. 인간이 무서워지는 답답하고 숨어버리고 싶... 아 이런 감정이군요. 사람이 나를 오해하거나 모짓말을 하면 내가 막 무너지는 느낌이 아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사이에 있는 생각은 사람이 싫어지는 느낌이다. 그리고 답답하다. 이게 다 같이 오죠. 불안하고 답답하고 무섭고 공포, 압도감. 그러니까 당연히 나를 지키기 위해서 숨어버리고 싶죠. 회피. 그래서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 회피를 하셨을 거예요. 기가 많이 죽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항도 못한다. 이게 내가 너무 뭐 소심해서 숨어버리고 저항을 못하고 기가 많이 죽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지만 정말 내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엄청난 감정적인 에너지가 몰려와요. 그런 반응이 나타날 때. 그러면 우선은 내가 살고 봐야 돼요. 내가 의도하는 건 아니고 내 무의식이 나를 지켜줘요. 방어기제가 나오는 거예요. 회피라는. 왜 회피하냐, 마주해라, 부딪혀라,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우선 회피하는 거라서 내가 왜 회피하는지를 알고 그걸 잘 이해해줘야 돼요. 회피하지 말자, 뭐 담대하게 부딪히자 이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회피를 하고 계신 거지만 그게 뭐 나쁜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을 것이다. 나를 왜 지키냐? 살아야 되니까. 내가 정말 죽을 만큼 너무 힘든 감정이 몰아치니까. 네. 또 디테일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더 성공해서 그들을 밟고 싶다. 그들이 나를 감히 어떻게 못할 정도로 부를 축적해서 내가 강해져서 더잘 살고 싶고 내가 잘 돼서 내가 그들을 무시하고 싶다. 표면적으로 밟는다기보다는 내 내면에 성공으로 그 정신 승리, 그들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여유가 있는 마음을 갖고 싶다. 그게 이기는 것 같다. 아주 디테일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제 회피를 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복수죠, 복수. 감정적으로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면 우선은 피하고 또 이제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이제 반격해야죠. 복수. 그 방법은 또 사람마다 다를 텐데 깔아뭉개고 그렇게 외압을 해서 정말 괴롭히는 그게 아니라 선택은 성공. 성공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여유롭게, 보이게. 성공을 해서, 성공이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를 축적해서 내가 높아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감히 어떻게 못할 정도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싶다. 본인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볼게 있죠. 무시를 하고 싶다. 복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무시라는 복수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또 역시,
왜 하필 성공이라는 복수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내가 성공해서 무시. 무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성공을 해서 무시하고 싶고 또 복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시하는 식으로 복수하고 싶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 이 무시라는 게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뜻의 무시였네요. 그런 일이 있어도 막 하루 종일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무시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뉘앙스인지 알았습니다. 이래서 단어보다도 그 뉘앙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을 축적해서 잘 되고 싶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연연해 하고 싶지 않다. 그게 막 밟아 뭉개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여유롭게 정신승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싶다. 그러면 이제 무시라는 뉘앙스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연민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주고 싶다. 그런 여유가 있고 싶다. 이거죠. 이거 역시 그런 의미가 큽니다. 연민이라는 상대방을 내가 불쌍하게 여기고 싶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정신승리가 되면 불쌍하게 여길 수 있을 것 같다. 역시 비슷해요. 반대죠. 반대. 내가 연민의 느낌을 내가 받는 경험. 왜 연민의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안 받고 싶어서 내가 더 이렇게 성공, 특히 부. 어떨 때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느낌을 받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버지 얘기를 할 때, 아 그러네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게 포인트가 아버지 얘기를 할 때다. 아버지 얘기를 할 때 나를 불쌍하게 본다. 아버지의 어떤 얘기에 포인트가 맞춰진 것 같아요. 아빠는 한 번도 날 이뻐하지 않았다. 네. 힘든 이유다. 한 번도 날 이뻐하지 않은 느낌을 본인이 받은 거예요. 아빠가 실제로 어땠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느낌이 중요합니다. 날 이뻐하지 않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날 불쌍하게 본다.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불쌍하게 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불쌍하고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잘 위로해주고 싶고 같이 보듬어주고 싶고 공감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상대방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또 안 중요해. 내가 느낀 감정은 어쨌든 상대방이 나를 불쌍하게 봤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 비슷합니다 역시. 이게 투사라는 게 정말 심리학에 많이 나오죠. 상대방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내 깊은 마음에는 내가 나를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투사를 했다는 이유는 그 있는 그대로 마음을 인식하는 게 너무 괴로운 거거든요. 투사도 역시 방어기제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나를 불쌍하게 내가 보면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남한테 그 마음을 쏴서 남이 나를 불쌍하게 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좀 나아요. 왜냐면은 해소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소하냐면요. 나를 불쌍하게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그게 뭐 대놓고 비난이 아닐 수 있어도요. 저 사람이 싫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비난할 수도 있고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뉘앙스가 또 다른데 아 나는 정말 힘들었어. 나를 위로해줘야지 뭐 이런 식의 느낌보다는 좀 굉장히 약점이나 좀 감추고 싶은 느낌 불쌍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싫은데 사실은 불쌍하게 느껴지는 이런 갈등이신 것 같아요. 불쌍하게 내가 느껴지는 거를 스스로 많이 거부하고 있는 거죠. 불쌍한 건 나쁜 거다. 안 좋은 거다.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내 감정을 자꾸 억누르거나 투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눈물이 나신다고 하셨는데 눈물이 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당연하죠. 복잡한 생각과 감정이 드실 거고요. 지금 이 흐름과 상관없이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을 막 얘기하셔도 돼요. 논리적인 흐름 상관없이. 나는 나를 불쌍하게 보지 않는다. 그냥 아빠가 너무 싫다. 너무 싫다. 네, 아빠 싫은 거 제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싫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계속 싫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마음속에 싫은 마음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싫은 거는 싫은 건데 싫은 이유가 또 복잡하게 있으니까 그냥 너무 싫고 분노, 화, 미움 이런 감정들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그런 표면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 그것들을 우선 느껴지기 때문에 너무 괴롭고 눈물도 나고 힘들 수 있지만 우선은 이거를 계속 이제 걷어내야 돼요. 표현하면서 걷어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나를 불쌍하게 보진 않는다. 그리고 난 감추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솔직하다. 그리고 전 과거 얘기는 잊고 있어요. 현재 삶에서 문득 외로운 걸 궁금해합니다. 과거는 그냥 생각하기 싫어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솔직하게 또 진솔하게 정말 옛날 있었던 일들 막 떠오르시면서 너무 괴롭고 하시면은 이제 얘기를 그만하고 싶어져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 얘기를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건 사실 아주 천천히 천천히 오랫동안 조금씩 조금씩 신뢰관계를 해가면서 해요. 근데 이거는 사이버 상담이라서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한 분밖에 못 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수위를 원래는 아주 섬세하게 조절하는데 사이버 상담의 한계는 반응을 제가 아주 섬세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 눈물을 흘린다는 게 눈물이 조금 글썽이는 건지 막 펑펑 흐르는 건지 아예 절규하는 건지도 모르고 또 어떤 표정이나 뉘앙스를 읽기도 힘들고. 그래서 더 진솔하게 말해주면 좋아요. 이 얘기 그만하고 싶다. 옛날 얘기 하기 싫다. 그냥 묻어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럴 수 있고 다들 그래요.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살고 싶다. 미래지향적으로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 네, 그 말도 맞아요. 현실에 충실한 게 맞아요. 그리고 미래에 충실한 게 맞아요. 근데 본인이 정말 과거를 전혀 연연하지 않고 기억도 안 나고 사람들 앞에서 감추지도 않고 나의 과거를 내가 스스로 불쌍하게 보지도 않는다면 지금 나의 현재 삶에서 지금 여기서 예전 얘기를 할때 감정적으로 막 힘들지가 않아요. 이미 해소된 감정은. 근데 옛날 얘기가 올라올 때 내가 너무 힘들고 막 눈물 나고 미운 감정 막 복잡한 감정이 막 떠오르고 이 얘기가 그만하고 싶다면 그거는 해결된 감정은 아니긴 해요. 그래서 해결되도록 막 끄집어내세요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그대로 인식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거보다는 그냥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행동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돌려서 보면은 내 이면에 있는 마음을 더 가깝게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많이 힘들고 우선 피하고 싶고 덮고 싶으신 것 같고 잘못된 게 아니라 나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많이 힘드신 것 같고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난 현실과 미래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해결까지는 아니지만 극복됐다고 생각돼요. 예, 정말 그러기를 바래요. 내가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맞죠.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다. 그럼요. 본인의 탓은 전혀 없어요. 본인의 탓이 없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현재,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를 나는 충실히 하겠다라는 마인드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잘 지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사연을 쭉 주신 거를 제가 읽어보면 그런 마인드로 지내시려고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지만 애쓰지만 잘안 되시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아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이 다 과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님은 정말 나의 권한밖이에요. 굉장히 무력감을 느껴요. 부모님에 대한 아쉬움이나 이런 안타까움이나 서운함이나 분노나 이런 걸 느낄 때 사람은 굉장히 무력감을 느껴요. 무력감이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느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를 극복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과거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것들을 해결이라는 용어보다는 해소라고 해요. 갈등이 많이 막 묶여 있으니까 조금만 풀어도 아주 많이 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제 상황을 겪은 사람이 없어서 어디다 물어볼 것도 없죠. 그쵸? 저는 정말 직업상 많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적게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면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리고 어머니도 사랑을 할아버지한테 많이 받아서 엄마지만 엄마도 나를 정말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도 뭐 엄마가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이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없으니까 나만큼 직접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엄마 마음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봤자 내 마음이 편해지게 해결되게 해소되게 들어주는 느낌 못 받았다. 그게 이제 공감이죠. 정말 완전히 이해받는 느낌을 잘못 받았다. 부족하다. 그래서 엄마한테도 나는 기대고 의지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네,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본인 선택도 아니고요. 본인 잘못도 아니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런 마음도 어머니에 대한 그런 마음도 100% 타당해요. 본인의 그런 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의지하지 못하는 마음, 공감받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오히려 더 답답해지고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점점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는 느낌. 점점 마음의 문을 닫는 느낌. 아버지는 옛날부터 그랬고, 어머니도 그런 느낌을 받고. 난 뭔가 특이한 것 같아요. 외로워요. 이 특이라는 게 어떤 뉘앙스인가요? 특이한 것 같다라는 게 어떤 표현인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나의 경험이 특이하다 이런 뉘앙스이신 건가요? 우리 아버지는 특이했다 그런 뉘앙스인 건가요? 아니면 나의 이런 외로움을 느끼는 감정의 디테일의 정도가 완전 좀 많이 특이한 것 같다라는 뉘앙스인가요? 아.
아버지가 있는데 사랑을 못 받아보고 이런 부분, 아버지와 관련해서 내가 느끼는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특이한 것 같다. 그래서 외롭다. 예, 잘 얘기해 주셨어요. 외로움이라는 거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외롭다라는 마음은 뭐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충족되는 게 아니죠. 외롭다는 마음은 정말 궁극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 자체, 그 쌍방의 그게 아쉬워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아서 외롭다고 치면, 지금 현재도 그렇다고 치면, 만약에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쌍방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했다고 과거에는 그랬어도 현재에서 봤었을 때는 그게 이제 쌍방의 느낌 때문에 외로운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에요. 되게 말이 좀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외로움이라는 거는 그냥 내가 나를 이해하기 힘들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내가 나를 되게 특이하게 보고 좀 이상하게 보고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수용하지 못하겠고 내가 나를 거부하고 거북하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 느낌이 진짜 외로워요. 내가 나와 가까울수록 편안하고 안정되고요. 내가 나랑 멀수록 굉장히 외롭고 공허하고요. 요 거리 차이예요. 남과의 거리 차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와의 거리 차이예요. 근데 이게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아빠가 있는데 사랑 못 받아보고 이해 못 엄마한테 못 받고 그런 느낌. 뭔가 이렇게 특이한 것 같은 이런 느낌. 이게 내가 싫다. 그래서 아마 자꾸 거부하셨을 거예요. 거부가 뭐또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외면하고 덥고 회피하고. 나는 지금 마음이 어떤가? 왜 힘든가?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 편이 되어서. 저 사람 입장에서 내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100%내 생각과 감정은 타당하다. 내 입장에서는 그런 마인드로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마음이 있지를 자꾸 보시는 거를 하세요.